44 읽기네요. 오늘 읽기가 몇 있네요. 쉬웠습니까? 그럭저럭? 문장이 어. 그 9개밖에 안 돼서 다른 때보다 시간이 좀 빨리 끝났습니까? 네. 한 문장 한 문장이 좀 긴데 긴지 않나? 네. 가볼까요? 이거요? 예. We sometimes find also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그렇죠. 아, 유창성 선생님이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오늘 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가끔씩 발견한다. 오래된 음식을 잘 가세요. 우리의 냉장고에서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버린다. 이런 문장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묻고 답하기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 우리가 가끔 발견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죠? 누가, 우리가 뭐한다? 발견한다. 그쵸? 누가다.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더즈. 오케이. 더즈예요? 더즈면 얘가 생긴 게 아마 이럴 텐데. 얘가 더즈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의 자리에 우리 말고 뭐가 있어야지 더즈가 숨어있죠? She. 이실 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오래된 음식을 가끔씩 발견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do we sometimes find old food?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가끔씩 오래된 음식을 어디에서 발견하니? Where do we sometimes find old foo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발견합니다. What? Old food. Where? In our. In our. Refrigerator. In our refrigerator. 우리들의 냉장고 속에서. In our refrigerator. 그리고. And 우리가 뭐 해버린다? 버리죠, 그걸. And we. 보통은 usually 버린다. Usually throw it away. Is은 뭐 대신 왔어요? Old food죠. 됐습니까? Old food.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취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그렇죠. But이 나오네요. 그렇죠.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뜻은? 누가 우리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 찾았네요.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죠. 됐습니까? In the futu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 치고 묻고 답하는데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럼 이런 거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언제 음식을 절대 버리지 않게 될까요? When?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When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됐습니까? When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우리가 언제 음식을 절대 버리지 않게 될까요? When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나 what? 미래에는 in the future.
우리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버린 이유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래된 음식이 들어있지 않게 할 뭔가 방법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랬을까? 그래서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그렇죠.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의 뜻은 똑똑한 냉장고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짜 떼버려야 되겠네요. 얘 때문에. 그렇죠. 다짜 떼버리고 얘 접속사로 사는 일은 때문에죠. There will be. 그렇죠. There is 하면 현재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There are 하면 현재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There was is의 과거형 was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한 개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are의 과거는 뭐예요? were였죠. 이러면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가 됩니다. 근데 미래에 있을 것이다니까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양념식 will 넣고 그 다음에 am, is, was, were는 전부 다 무슨 동사니까? 비동사니까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가 무슨 뜻이길래? Why?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왜 우리가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y will we throw never throw food away?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Smart refrigerators. 영어는 이렇게 여기다가 어를 쓰고 얘를 붙이지 않든지 아니면 어를 빼고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어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문장에서 단어가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건지 셀 수 없는 명사를 쓸 건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Okay, 그래서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는 또 무슨 뜻이에요? 독특한 냉장고들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문 위에 on the desk 하면 책상 위에죠. On the door 하면 문 위에죠. 옆으로 붙어 있어도 천장에 붙어 있어도 on이고요. 벽에 걸려 있어도 on이고요. 바닥에 붙어 하여튼 붙어 있으면 다 뭐야? on이에요. 그들의 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을 보여줄 거래요? 안에 내부. Okay, what is inside? 무엇이 어디에 뭐 하는지. 무엇이 안에 있는지를 됐습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What is inside? 안에 누가 들어있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Who is inside?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What is inside? 됐습니까? 스마트 모니터에 뭐가 달려있을 거고 모니터가 어디에 달려있을 거고 On the doors에 됐습니까? 그리고 데이는 뭐 대신 왔냐면은 모니터에서 대신 왔어. 이거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한번 길어봤자 day. The monitors will show us. 그 모니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야. What is inside?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됐습니까?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볼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and 뒷부분은 묻고 답하기 위해 잠깐 쉬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 냉장고들은 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스마트 냉장고들은 문에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What will smart refrigerators have on their doors?
그렇죠. What will smart refrigerators have on their doors? 발음이 어렵네요. What will smart refrigerators have on their doors? 아유 길어 귀찮아. 한번 길어봤자. They. What will they have on their doors?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there는 they랑 또는 them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요.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고 뒤에 뭐뭐다 라는 의미 주어로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m은 거꾸로 누구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there는 무슨 뜻이고 그것들의 라는 뜻이고 냉장고의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냉장고들의 라는 뜻이고 냉장고들의 소유격이라 합니다. 뒤에는 이렇게 속하는 물건이 옵니다. 냉장고들에게 속한 문에 뭐를 또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니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계속 다음 문장 하기 전에 스마트 냉장고들은 가지게 될 거예요. 스마트 무엇을? Monitors. 어디에? On their doors.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줄 거다. And they will show us 우리한테 us 뭐가 안에 들어 있는지. What is inside? What is insid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Okay,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Okay,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말해줄 것이다. 우리한테 뭘 말해줄 거래요?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그렇죠. 오래되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무엇 뭘 말해줄 건데 맞아 무엇을 말해줄 건데 됐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됐습니까? 자 이건 사실은 좀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익혔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They will tell us 오케이.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When? Our food is old. When our food is old.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그렇죠. Also, they will buy 뭐야?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Okay, 뜻은 또한 그들이 살 것이다. 음식을 우리를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 없다 치고 if food란 대답은 질문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사주게 될까요죠? 그것들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사주게 될까요?라고 묻고 싶다면. What will they buy for us? Buy for us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they buy for us? 라고 물어봤더니 또한 Also 그것들이 살 것이다. They will buy 무엇을 Food 왜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왜 사줄 거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예를 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너의 냉장고가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할 거래요? 너의 우유가 오래 되었다. 오케이. 투의 뜻은 두 가지. 또한 역시 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란 뜻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네 우유 너무 오래됐어. 빨리 먹어. 안 그러면 상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의 냉장고가 말해줄 것이다. 네 우유가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나의 냉장고 나의 냉장고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나의 냉장고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What will me? 무슨 미입니까? My지. My? 나의인데요. Why will my refrigerator be say? 윌 열로 갔고요. My refrigerator 그래. 너무 길다. 아마 길어봤자. They. 아, they입니까? It. OK.
오케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을 할까? What will it say? What will it say?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할까? What will it say? 뭐라고요? What will it say? 오케이. 그래서 너의 냉장고가 말할 것이다. Your refrigerator will say. 너의 우유가 너무 오래됐어. Your milk is too old. Your milk is too old. 오케이. 다음. Click here to buy new milk. 그래서 click here to buy new milk.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뜻은? 여기를 클릭해라. 클릭해라 여기를.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거는 원래 몇 가지 뜻인데. 사기. 하다시 앞에 투면 네 가지죠. 그래서 순서대로 익혀두자 했는데요. 사기 사는 것.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기 위한. 사서. 사서. 그러니까 그 중에 사기 위하여 여기 클릭해. 왜? 라는 질문이 되는데 왜 클릭해야 돼? To buy new milk 하기 위해서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장바구니에 담기고 나중에 배달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해요. 왜? To buy new milk 하기 위해서 To buy new milk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What's a small refrigerator? 오케이. 자, 이제 what은 두 번째 뜻을 배우게 되겠네요. What a, 일단 what a smart refrigerator의 뜻은 똑똑한 냉장고다. 오케이. 그래서 what은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무엇이죠?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요런 느낌표랑 같이 사용돼서 정말 뭐뭐구나라고 뭐할 때 감탄할 때 써요. 오, 정말 어떤 거구나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What a smart refrigerator의 뜻은 정말 똑똑한 냉장고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유튜브에 이 감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니까 다음 프린트죠? 그 다음 해설이죠? 그때 감탄문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What a smart refrigerator. 정말 똑똑한 냉장고로구나. What a smart refrigerator. 됐습니까? 오케이.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엑셀런트. 성취도 100점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세요.